이 망신살이 어떤 측면에서는 뭐 망신이라고 해서 꼭 망신이라서 꼭 나쁜 건 아니야. 망신은 뭐냐면 내가 망신 당하는 일을 하면 돈이 생겨요. 망신살이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젊어서 어떤 남자랑 같이 잠을 잤어. 이게 망신이야. 네. 옷을 벗으니까. 네. 그러면 그 대가로 뭐가 와? 그러면 뭐 반지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돈이고.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옷을 벗었잖아. 그러면 퇴직금이 나올 거고.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것도 망신인데 보험료 나올 거지. 죽었어. 그것도 망신인데 그 부고 나오잖아. 돈이. 그래서 꼭 망신 당하는 짓을 하면 돈이 생겨요. 그러면 이 망신 당하는 게 뭐야? 우리가 역학을 하는 게 망신일까 아닐까? 역학도 망신이에요. 그래서 역학을 하면 돈이 되시는 운이다 이 말이야. 이 나이에 뭐 남자 앞에서 옷을 벗을 수는 없으실 거고, 그죠? 운세가 망신이니까, 그지? 원래 망신하고 월사운이 돈이 돼요. 예? 이 12신살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망신에서는 그런 게 되니까. 이제 그런 쪽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쪽 사업적인 거는 좀 시기적으로 좀 약간 늦었고, 그리고 또 너무 크게 당하셔서 그게 이렇게 오기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해나가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꽤 있어요. 보면 술의 천문성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90이 보면 본인은 신으로 보면 해나 자는 용신이에요. 해하고 자는 용신이야. 가장 강한 신은 용신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인이 산신이야. 그지? 그 다음에 산신이고. 자, 또 이 술은 이거는 의술 쪽 신이에요. 의술 쪽. 이게 본인 이건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딱 용신이죠. 자니까 여기 그 다음에 산신하고 요 두 쪽을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지금 경북 어디 대구에 사시나요? 어디 사시나? 거긴 바다가 조금 먼가? 1시간? 포항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가끔씩 바다도 가고 가끔씩 산도 가고 가서 좀 뭐 기도도 좀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그런 게 와서 붙으니까. 다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신기 뭐 영감 이런 거는 내가 자꾸 나를 가서 이렇게 자꾸 닦는다 그러나 그러면 자꾸 이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뭐 집에다가 뭐 부처님을 모셔도 괜찮고 뭐 이제 끝에 오는 경금이 있으니까 이게 부처님이고, 그지? 이건 산신이고 용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해도 되고 본인 이밀주니까 용신하고도 가깝고. 근데 뭐 용신을 모시는 경우는 참 별로 없잖아. 사실 산신을 모시는데 용신은 참 크게 안 미신다고. 이 무당들도 특별한 사람만 용신을 모시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이렇게 뭐 부적도 쓰고 그러신다면 그냥 부적을 쓰면서 주는 것보다는 집에 한쪽 방에 부처님을 한 군데 모셔놓고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자기 집은 수입 떡을 대도 지네 집은 찾아가죠. 집은 맨날 다녔으니까. 근데 어느 집을 오래간만에 한번 갔어. 거길 또 찾아가려면 생각이 나나요? 그럼 똑같은 거야. 머릿속에도 이거 맨날 생각하고 있던 건 나오는 거고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건 잘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보시고 하면 나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옛날에 했던 거는 좀 잠시 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또 뭐 저랑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또 다른 분한테 배웠던 거랑 조금 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세 개는 다 어떤 이런 쪽, 그 하늘 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술에는 천문성, 이는 산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는 거의 네 개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지. 술미는 형살이고 사는 문성이니까 공부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는 거고 또 우리 여기서 여사님은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도 겸해서 보시는 거죠. 그럼 그런 건 다 좋은 거예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써먹고 사람을 위해서 좋게 쓰면 좋은 거예요. 그치? 사기치지만 않으면. 그치? 요 식신이지만 요거 합치면 어떻게 돼? 이내 하면 목이잖아. 식신도 본인이 강하신 거야. 말빨도 있단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배워서 써먹는단 말이야. 여기는 사실 보면 먼저 말이 나가고 배움이 뒤에 들어오지. 그치?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신단 말이야. 누구한테 딱딱딱딱 먼저 얘기를 한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배움을 해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누가 손님이 오자면 먼저 말이 탁 나간다니까. 그냥 누가 딱 오면 탁 말이 나가.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가는 건 어떻게 당연히 그 나가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인수가 앞에 있는 사람은 우물쭈물쭈물 하다가 나중에 나가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은 손님을 다 놓치는 거예요. 예. 식상이 앞에 있어야 돼. 원래 이제 부주의 얘기하면 자오묘유 연생들이 대체로 그런 걸 잘 하는데 여긴 진술충미인데도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게 뭔가, 이게 뭐야, 스페이스가 큰 거지. 이게 크니까 포용을 해서 하는 거지. 뭐 이걸로 하시는 건 아니야. 인수가 있어서 하시는 건 아니고. 오지랖이 넓단 얘기야, 그냥. 오지랖이 이것 때문에 넓은 거예요. 식신이 오지랖이야. 이냥 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진짜 그렇게 딱 돼요. 상관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돼. 이천이지는 들어봤죠. 이천이지. 천간에 같은 자 두 개 있으면 이천이고. 관은 형을 극하잖아요. 그죠? 형제 쓰면은 안 좋단 말이에요. 엄청 큰 권력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다.